달성공원 동물원이 올해 개장 50주년을 맞았습니다. 달성공원터는 늘 사람이 많이 모이는 대구 원조 핫플레이스였습니다. 대한제국 고종 때 1905년 공원으로 조성돼 1969년 8월 1일 달성공원이라는 이름으로 개장했습니다. 달성공원은 요즘과 달리 과거 사시사철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1973년 6월 17일 집계된 전국 주요 명소 방문객 수 3위를 차지한 달성공원. 유동인구가 많으니 선거 때면 후보자들이 연설회 장소로 꼭 찾았는데요. 인파가 몰리니 점을 봐주는 사주거리도 형성됐습니다. 달성공원 밖 길가에 늘어선 철학관 거리의 시초입니다. 번화가의 필수 업종은 야바위. 몰래 열리는 도박판을 신문과 경찰이 눈여겨보기도 했습니다. 달성공원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동물원. 달성공원 동물원은 1970년 5월 2일 문을 열었습니다. 사슴, 공작, 침팬지, 늑대, 곰, 물개, 호랑이, 코끼리, 원숭이, 사자, 타조, 앵무새 등이 사는데요. 대프리카로 불리는 대구. 그래서 여름이면 동물들의 극한 여름나기가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달성공원 하면 마스코트였던 키다리 아저씨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971년부터 1998년 달성공원 정문을 지키며 입장객들을 맞았던 고 유기성 씨입니다. 류 씨는 1999년 향년 73세로 사망하기까지 생애의 3분의 1이 넘는 27년 동안 달성공원과 함께한 마스코트 그 자체였습니다. 달성공원에는 나름 현대사의 중요한 유적도 꽤 있습니다. 대구를 대표하는 저항시인 이상화 시비가 있습니다. 1948년 이 시비 제막식 때 유치환, 유치진, 박목월, 구상 등 교과서에 등장하는 시인들이 시비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또 하나는 어린이 헌장 비석입니다. 이 비석은 국내 최초로 수도 서울이 아닌 대구 달성공원에 세워졌습니다. 1958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전년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 공포에 이어 그 의미를 담은 비석이 자리한 것입니다. 천도교를 만든 최재우의 순교 100주년을 맞아 동상을 세울 때도 떠들썩했습니다. 1964년 3월 10일의 일입니다. 떠들썩했던 적이 또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 유경수 여사 사망 1주기를 맞아 1975년 9월 달성공원에서 추모 사진전이 열려 역시 인파가 몰렸습니다. 처음 들어선 후 변치 않은 건물 딱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매점. 이 건물은 현재 공원 내 유일한 매점이기도 합니다. 달성공원은 대구 서구 비산동 출신인 방탄소년단 멤버 뷔가 2015년 방탄소년단 트위터에 어릴 적 달성공원 잔디밭에서 뛰어놀던 사진을 그대로 재현하면서 큰 관심을 얻어 팬들의 성지순례 장소로 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달성공원은 마스크를 끼고 산책 나온 주민들을 제외하면 빛나던 과거와 달리 매우 심심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화려한 조명이 달성공원을 감싸는 그런 날이 올까요?